잠베리님 사연입니다. 두 자매 이야기 71화 흥미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잠베리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그냥 제목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산소에 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한 건데요. 흔히 혼뿔이나 도깨비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산소에서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산소인데 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아니, 산소에는 귀신이 많은 거 아니었어? 거기에 막 시신들이 많잖아. 산소에 귀신 본 적이 없는데? 산소에 귀신 없어. 아닌가? 있나? 아, 뭐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가 산소에서 귀신을 만난 적이 없어서 말이지. 신장님들이 계셔서 도망간 건가? 아니면 못 오는 건가? 일단 나는 본 적이 없어. 대신에 산소에서 자면 엄청 편하다. 진짜 포근한 이불 위에서 잔 것 마냥 엄청 개운하고 편해. 아니, 공동묘지 근처나 그런 데서 살면 안 좋다며? 귀신 엄청 많다며? 뭐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 글쎄. 일단 산소가 있는 곳은 사람 사는 곳으로 치면 명당터거든. 집을 지어서 살면 좋은 터라는 말이지. 그래서 그런 터에 산소를 만들면 대대손손 잘 된다는 말이 나온 거야. 아니, 왜 그런 말 있잖아. 학교에 귀신이 많이 나오면 사실 이 학교는 공동묘지를 밀고 지은 거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이야. 정말 그런 곳을 밀어서 지은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다시 말하지만 산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좋은 터라고, 집터란 말이야. 산소도 좋은 기운이 있는 그런 터에 만들어. 사람이 사는 집도 그런 터에 짓지? 그래서 터 보러 다닌다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 치, 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자빠졌어. 아니, 지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는 거야?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터라는 건 확실하다고. 너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냐? 어떤 가난한 가족이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겨우 구한 집이 산소가 엄청 많은 곳에다가 집을 구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창문을 열어보면 보이는 게 산소 봉우리 뿐이라 처음엔 무서웠는데, 그건 산 사람이 느끼는 무서움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부터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야. 무서울 것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창문을 열고 산소를 보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한테 대하듯 인사를 한 거야. 어느 날은 산소를 보면서 우리 집 아들이 어땠고 딸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사는 동안 매일 빠짐없이 산소에게 말을 건 거야. 그리고 가끔 산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꽃 같은 걸 놓고 가서 그게 보이는 날엔 오늘은 자손님이 왔다 갔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어. 정말 남이 보면 산소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겠지. 그런데 그 집 사람들 어떻게 됐는 줄 아냐? 엄청 잘 돼서 나왔어. 그 산소 주인들이 매일 인사해줘서 고맙다고 꿈에 나왔다고 했던가? 그랬어. 형부가 해준 이야기야. 뭐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라고. 뭐야, 그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이라고. 상관이 있지, 이거사. 산소가 무서운 것이 아니란 뜻이야. 해주 할머니도 그랬어. 산속을 헤매다가 컴컴한 밤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산소를 찾아가라고. 산소에 가서 오늘 밤만 여기서 한숨 자고 간다고 말하고는 그 옆에서 자면 절대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 그런 증거가 있어? 증거? 옛날 어르신들이 산소에선 자도 된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산소에서 자도 귀신은 무슨, 개미 한 마리도 날 괴롭히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작은 언니는 이렇게 말하며 살포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산소라서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것이고, 산소에서 자고 와서 귀신이 붙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붙은 경우일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 할머니랑 산신 할머니한테 욕먹은 적은 있어. 엥? 나 산에서 자는 거 좋아했잖아. 산에 올라가서 산소에서 널브러져서 많이 잤거든. 산소에서 자면 그렇게 좋다? 진짜 편해. 조용하고 잠도 잘 오고. 막 누가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엄청 잠자기 좋은 곳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지. 별의별 이상한 데서 잠이 오냐? 꿀잠 잤다니까. 거기서 한참을 잘 자고 있는데 수근수근 거리는 할머니들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살포시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머리 오른쪽 왼쪽에 산신할머니랑 대신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선 나를 내려보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더라. 일어나라고 말이지. 그래서 난 그냥 자는 척했어. 그랬더니 할머니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셨어. 이 년은 무슨 집 없는 개새끼 마냥 맨날 남의 집에서 잠을 퍼자는 거야. 아이 몰라요. 뭐 매번 산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빨리 깨워서 내려보내야겠어. 추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대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 옆구리를 고무신 신은 발로 뻥 차시더라. 안 자는 거 다 알아 이 년아. 일어나. 곧 이슬 내린다. 이슬 내리기 전에 집에 가서 자라. 빨리 안 일어나냐. 그러면서 또 발로 차려고 하시길래 벌떡 일어나서 집에 와서 잤어. 왜 내려가라고 하신 거야? 물어봤는데 대신 할머니가 여름엔 이슬 맞으면 옷이 축축해져서 춥다고 그러더라고. 가을이나 겨울엔 서리 내린 거 맞으면 몸 상한다고 꼭 3, 4시에 깨우시더라. 그렇게 산에 가서 자면 할머니한텐 맞아. 그것도 이렇게 발길질로 말이야. 할머니들 친데레네. 아 맞다. 혼뿌리나 도끼비불 같은 거 그런 건 못 봤어? 혼뿌리 도끼비불이냐? 응? 나야 모르지. 다른 거 아니야? 나는 도끼비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도깨비는 맞지. 혼뿔은 뭐 영혼을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네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작은 언니랑 이야기하다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혼뿔이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했더니 아 하면서 말했죠. 아 혼뿔 말고 영혼이 빠져나오는 건 봤지. 산소도 새로 생긴 산소를 밤에 가서 보면 사람 형태 귀신으로 있는 거지 뭐. 그런 게 하얀색으로 쑥 나와서 올라가는 건 본 적 있다. 사실 나는 도끼비불, 혼뿔 이런 건 말로만 들어봤지 본 적은 없어. 도끼비불이 보인다는 곳을 보면 도깨비가 보이고 혼이 나가는 것도 영혼이 쑥 나와서 가는 거 뭐 그냥 그런 것만 봤지. 엄마 아빠도 그랬고 혼뿔로 본 적은 없어. 아마 도깨비불이나 혼뿔은 엄마가 많이 봤을걸? 저 말과 함께 저희 언니는 폐가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깜짝깜짝 놀라서 가기 싫다고 했던 말에 대해 자세히 들었죠. 폐가에 가면 거기 있는 귀신들이 내는 소리에 자꾸만 놀란답니다. 폐가에 들어서면 그곳에 있는 귀신들이 자신이 왜 죽었는지 자신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을 말로 해주기보다 환영처럼 언니 눈앞에서 보여줬답니다. 그걸 보면서 지나가는 것도 빡센데 사람들이 놀래킬 때 하듯 귀신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훅 지나가거나 다리 사이 혹은 귓가에 저런 차디찬 바람이 훅 지나가면 그때그때 몸이 움찔거리며 놀라 짜증이 난다고 안 간대요. 그리고 궁금한 게 더 있었습니다. 혹시 그럼 반대로 귀신한테 워 하면 놀라기도 하냐 물어보니 귀신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로 자기가 골목길 코너를 돌다가 반대쪽에서 오던 귀신이랑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귀신을 보고 놀랐답니다. 그러더니 귀신도 그런 언니를 보고선 가슴을 부여잡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나 귀신이나 똑같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잘 좀 보고 다니라고 말하곤 서로 인사하며 가던 길을 갔던 기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놀라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 언니가 말하길 귀신이나 신장님들, 동자, 선녀 이런 분들도 사람처럼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처럼 욕을 할 때도 있대요.
미친 듯이 웃고 춤추는 귀신 보고 싶으면 말해. 나 웃으면서 춤추는 귀신 엄청 많은 것도 알고 있다. 야, 그거 엄청 무서운 악귀라던데? 사람의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귀신이래. 응? 너 웹툰 같은 거 안 봤어? 그거 있어. 공포 웹툰에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또 뭐더라?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엄청 무서운 귀신이래.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는 걸 즐기는 귀신이라 말도 안 통하고 그렇다던데? 그런 귀신 엄청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귀신을 1대1로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우글우글 모여있는 걸 봤지. 무서운 건 모르겠고 그냥 술 퍼먹고 진상 부리는 것처럼 보이던데. 내가 생각하는 악귀랑 사람들이 듣던 악귀는 다른 건가? 그럼 무서운 귀신을 단체로 봤다고? 어디서 봤어? 그거 진짜 무서운 곳이잖아. 말해봐. 우리 석구님들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알려주게. 저는 심각하게 말했는데 언니가 해준 말을 듣고는 멍하다가 빵 터져버렸네요. 나이트에 가면 엄청 많아. 귀신들 다 신나가지고 미친 듯이 웃어제끼면서 꺾기도 하고 막 관광버스 춤도 추고 별의별 춤은 다 추더라. 심지어 좀 더러운데 입에서 침인지 물인지 그런 걸 줄줄 흘리면서 웃으면서 부비부비하는 귀신도 있어. 아, 그래서 나 그 후로 나이트 같은 데 안 가잖아. 이런 귀신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아님 말고. 귀신이 집안 다 같은 귀신이지. 귀신도 한때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일 때 하던 거 엄청 좋아해. 노래하는 귀신이 보고 싶으면 뭐 노래방이나 콘서트장 가면 볼 수 있고. 아, 순진한 건지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언니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으로다가 말해준 병맛 이야기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엄청 궁시렁대면서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물으면 맨날 없다고 하고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아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짜증난다고 말했더니 언니가 또 주먹을 쥐고 때리는 진용을 하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악귀라고 할 만한 귀신을 뭘로 구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하는 악귀는 불타는 귀신처럼 까만 아우라가 뒤에 그 귀신의 모습이랑 똑같이 서 있단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게 죽으려고. 그리고 나를 만났던 악귀라고 칭하는 사람 괴롭히는 귀신들 한 번도 놓쳐본 적 없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서 뒤끝도 없어. 없어. 없다고. 알아들어? 그렇게 흥분을 하다 말고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났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 목욕탕 탕 속에서 죽은 귀신은 물귀신이냐 아니냐? 응? 물에서 죽은 귀신이 물귀신 아니야? 그럼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도 물귀신인가? 미쳤냐? 그런 건 네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지. 헐? 너도 몰라? 아, 모르지. 내가 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을 그 탕 속에서 봤거든. 발가벗고 앉아서 동네 아줌마들 욕하고 떼밀이 아줌마가 떼벌리고 오라고 해서 탕에 있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면서 떼미는 아줌마 욕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 근데 뭐 욕만 하셨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귀신처럼 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 그냥 아이고 좋다 이러시면서 탕에만 계셨는데 뭐 물귀신일까 아닐까? 항상 머리는 물 밖에 두고 정말 탕 속에서 때만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셨거든. 물이 차다고 뜨거운 물 좀 틀어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말도 좀 하고 말이야. 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제? 내가 모르는 건 그냥 귀신으로 치자. 물귀신이든 산귀신이든 도시귀신이든 다 귀신이니까. 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혹시 목욕탕에서 죽은 귀신이나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은 귀신도 물귀신에 속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소소하게 웃으시라고 재미있길래 한번 써보는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